의성 컬링장인 경북 컬링 훈련원이 지난 주말 재개장한 가운데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2월 전국 동계체전에서 뛰게 될 팀킴과 남자팀, 혼성팀이 이달 한 달 동안 빙판 훈련을 이어갑니다. 하지만 아이스메이커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해 컬링장 빙질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데다 임명섭 코치 한 명이 모든 팀을 지도하고 있어 학생부 경북대표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의성군은 경북대표 학생들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